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은 아니죠. 작년 저기 가을쯤에 제가 일본 오사카에 갔다 오면서 호복고무를 하나 사왔어요. 일본에서 아주 국내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제품이에요. 미야가와 공업이라는 고무를 만드는 판 회사인데, 호복고무를 만들어서 팝니다. 일본 자국 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아직 해외에는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미야가와라는 호복고무를 사왔고, 가격은 한 8,000원 선에서 호복고무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봉지 안에. 그래서 요런 봉투에 들어 있었다고 제가 하고 리뷰를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리뷰를 했고 집탄이나 이런 테스트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뭐 메이플리프나 마루이 글록 순정 베이스로 기준으로 봤을 때막 이게 확 좋아지고 이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냥 가격은 메이플리프 가격보다 조금 한30%싼 금액, 국내 기준으로 하면요. 싸고 호복고무가 두 개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뭐좀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걔네들이 마루이 베이스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좀 기술력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온니패치 대표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 뭐 많이 뭐 그런 그 친분 관계가 조금 있어요. 그 안면만 알고 있고 한번 정도 배웠었는데, 두번 뵀구나. 두번 뵈었는데, 요번에 올리패치 사장님이 보통 보면은 이렇게 일본에 그 플래툰 행사 같이 그런 행사들에 패치를 많이 부스를 내시고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일본을 자주 왕래하시니까 오래전부터 그 일본 관계자들을 많이 아셨는지, 요번에 이제 국내 정식으로 미야가와 호복고무를 정식으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곧 출시를 할것 같아요. 하기 전에 저한테 선물로 요 전동건 호복고무 랑어그 가스건 호복고무 두 개씩 하고, 또 이게 특이한 점이, 이게 우리가 VFC GBB 같은 경우는 호복고무가 조금 달라요. 그냥 일반 호복고무보다 요 길이가 조금 더 깁니다. 살짝 앞부분이 뭉퉁하고. 그래서 VFC 전용으로 또 호복고무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VFC 전용이긴 하지만 일반 글록이라든지 VFC 제품이 아니더라도 호환은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제품을 선물을 받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1차적으로 제가 리뷰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테스트를 할 거는 글록 핸드건, 그러니까 GBB 글록이죠. GBB 제품에다가 미야가와 호복고무를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할 건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요번에는 조금 제가 신경을 좀 썼어요. 저도 슈팅 매치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즐기기 때문에 요 근래에 구입했던 마루이 글록 17 젠 5 MOS 버전을 준비를 했고요. 총이 제품 같은 경우는 두 자루를 준비를 했어요. 지금 여기 이 제품,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하나에다가 지금 현재 마루이 순정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뭐야? 우리 집에 왜 벌레가 이렇게 날아다녀? 그제 제품에 지금 마루이 순정, 이너바렐 호복고무 전부 다 순정입니다. 순정 상태이고, 요 순정 상태에서 테스트를 한번 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요 제품에 미야가 호복고무를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인분의 마루이 글록 17 젠 5 MOS 버전이 있는데, 거기는 메이플리프 호복고무를 교체를 하셨어요. 그 제품 나머지는 다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케이스,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그거잖아요. 요즘 메이플리프 호복고무는 거의 뭐 국민 호복고무를 할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저 같은 경우는 마루이 순정 호복고무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마루이 순정 호복고무 튜닝하고 남은 것들을 얻어와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요번에 미야가와 호복고무, 또 대만으로 치자면은 뭐 포세이돈에서 나오는 호복고무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좀 이렇게 또 신상 회사로 나왔던 유니콘이라는 회사에 나오는 호복고무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유니콘은 저하고는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갖고는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제가 이거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일단 사격장으로 가서 테스트를 하고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테스트하러 가보시죠. 저도 빨리 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탄이 세지.
테스트를 세 가지를 진행을 할 거고 순정 호법을 장착을 해서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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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로 그리고 가운데는 미야가와 제가 테스트할 호법 고무를 장착을 해서 세 개 그리고 이쪽은 메이플리프 똑같은 쪽에 메이플리프 호법 고무 장착된 총이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세 개 해서 거리는 8m 거리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10발 사격 했어요.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순정 호흡으로 장착을 해서 사격을 했습니다. 저쪽에 쏠 때 제가 녹화 버튼 안 누르고 쐈네요. 그래서 쏘는 장면은 안 나오는데 확인하시고 첫 번째 위에 타겟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인데 두 발만 들어갔습니다. 두고 여기는 두 발만 히트 했어요. 두 발만 히트 했고 그리고 두 번째 타겟은 한 발 심각하네. 한 발만 히트 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 이렇게 들어갔고 마지막 끈은 하나 둘 셋 세 발 히트 두 발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간 거는 총 15발을 사서 6발 들어갔네. 아 이렇게 쏘면 안 되는데 일단 호복 고무를 교체를 해서 한 번 더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메이플리프 호복 고무를 장착한 총을 가지고 사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그 페이퍼 타겟으로 사격을 진행을 할 겁니다. 10발 사격을 했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부러 조금 높이 헤드를 사격을 했습니다. 헤드를 사격을 했고 생각보다 잘 맞은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이렇게 해서 메이플리프 10발 메이플리프나 순정이나 그 에임 간의 거리는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요 옆에 요쪽을 또 사격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5발 이런 식으로 해서 15발 좀 더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리프 쪽 테스트 하나 둘 셋 나은 거 두 발 여기 세 발 들어갔고 한 발 두 발 걸렸고 들어간 거는 여기 또 세 발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발이 나갔고 하나는 한 발 들어갔네요. 일단 순정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333 하면은 331이니까 얘는 여섯 발이었는데 얘는 일곱 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미야가와 호복고무로 교체를 해서 한번 사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야가와 호복고무 장착한 세팅을 하고 왔고 똑같이 이쪽에 10발 그리고 이쪽에 가운데 에임 5발씩 15발 사격 해볼게요. 총무게로 빨리 불렀어. 그다음 맨무게로. 와 이거는 조금 의외인데 볼펜이 자 이게 생각보다 의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발, 열 발 쐈는데? 일곱, 아, 여덟, 두 발이 어디 갔나? 이 안에 있을 텐데. 아무튼, 이거는, 생각보다 호흡이 좀 잘 모이는 것 같아요. 세로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요게 이제 제 손가락 하나 정도. 일단 옆으로 한번 요거 사격을 해볼게요. 손이 문제야 이게. 이게 지금 다섯 발을 사격을 했는데 문제가 이게 총이 전체적으로 좀 우탄이 나거든요. 그거 감안하고 쐈는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는 지금 세 발 들어갔고, 여기는 한 발도 안 들어갔고, 여기는 한 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네 발 들어갔는데, 첫 번째 타겟 우탄 나는 거 보고 제가 다시 맞춰서 쐈거든요. 요 상태로 제가 좀 감안하고 살짝 조정을 해서 한 번 더 사격을 해볼게요. 요거는 카메라는 이렇게 그대로 두겠습니다. 지금 살짝 게임을 조정을 하고 왔어요. 사격을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한 발이. 하나, 둘, 셋, 넷. 아, 여기 두 발 들어갔네. 다섯. 그래서 지금 여기 네 발 들어갔고요. 2차 시기 때.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때문에 세 개 들어갔고, 여기는. 아, 여기는 안 쐈지. 예,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실내 테스트는 8m 사격 테스트는 자 일단 실내 사격 테스트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메이플리프 그리고 피너바렐 그러니까 총은 모두 마루이 글록 17 그 젠5 마루이 글록 17 젠5예요 젠5 모델이고 젠5 MOS 모델이죠. 거리는 8m 동일했어요. 그리고 25m 사로 대각선으로 가로 실렀을 때 에임. 그러니까 그거 퍼지는 정도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실내에서 사격 테스트는 요 타켓 기준으로 참고만 하십시오. 그냥 요렇다는 것. 결국에는 판단은 소비자 몫이 되겠죠. 제가 뭐가 좋다 안 좋다라고 장담은 못 드리지만 일단 나머지는 제가 실내 스튜디오에서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테스트를 하고 왔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집탄이나 이런 것들은 대동소이하다라고 보는데 요거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25m를 사격을 했을 때 보통 그 제일 안 좋았던 게 마루이가 아니고 저기 메이플리프 호복고무예요. 탄이 끝에서 좀 흔들린다는 느낌? 거의 20m 넘어가면서부터 끝에서 흔들리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게 개인적인 편차이기 때문에 제가 사격을 했을 때 한 20m 정도에서 끝에서 흔들리는 느낌? 그리고 마루이 순정 호복고무 같은 경우는 20m, 25m 기준으로 끝에서 좀 처진다는 느낌, 그러니까 힘이 많이 처진다는 느낌. 그러니까 탄이 날아갈 때 뒤에서 보고 있으면은 아, 너무 무거워, 나 힘들어, 이런 느낌. 근데 이 미야가 호복고무는 비슷한 느낌은 있었지만 그래도 판이 이렇게 튀는 현상도 없었고요. 어느 정도 한 요 정도 상반신 안에는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20m, 25m 정도에서 들어왔고 페이퍼 타켓을 사격한 건 보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세로로 조금 퍼지는 거는 제가 이렇게 반동 컨트롤, 제가 사격을 할 때 이렇게 좀 들리는 반동 컨트롤을 못 했기 때문에 아래 위로 이렇게 퍼지는 거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는 좌우로 퍼지는 걸 좀 봐주세요. 슈팅 매치 할 때도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좌우로 퍼지는 거는 제가 방아쇠를 당길 때 이 방아쇠를 이렇게 감아 챈다고 해야 되죠. 힘있게 감아 챌 경우에 좌우로 퍼지는데 좌쪽으로 이렇게 쏘면은 우측으로 많이 퍼지죠. 이제 근데 우측으로 퍼지는 것보다는 메이플리프나 마루이 순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퍼지는 편차가 미야가와보다는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외로 마음에 들었어요. 그 전에 미야가와 테스트할 때 왜 이런 결과가 안 나왔냐. 뭐 그때는 마루이 글록 17 젠4 베이스였고 또 하나가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이 미야가 호복고무의 호복 돌기가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국내에는 아마 그 종류를 판매를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호복고무가 지금 제가 선물 받은 이 호복고무는 호복 돌기가 일자형입니다. 플랫 타입으로 돼 있는데 제가 예전에 테스트했던 호복고무는 이렇게 두 갈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점이 이렇게 두 개 찧어져 있다 해죠. 그 사이에 이제 비비탄이 딱 걸려가지고 걸리는 방식이라서 요게 차이가 있는데 걔는 좀 집탄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플랫탄 이 호복고무 같은 경우 이 호복고무는 생각 이상으로 괜찮은 집탄을 보여주고 저는 느낌이 좋았어요. 일단 슈팅 배치를 할 때 비비탄이 날아가면서 비비탄의 느낌, 궤적이나 이런 것들 내가 개인적인 느낌이잖아요. 그거는 느낌인데 그 느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 미야가 호복고무가 메이플리퍼와는 다르게 챔버를 장착을 할 때 메이플리퍼는 옆에 돌기가 나와 있어서 챔버 안에 그 홈에 딱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틀어지지가 않는데 미야가와 호복고무는 그런 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립할 때 잘못 조립하면은 호복고무 돌기가 한쪽으로 쏠리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조립할 때 상당히 실수를 많이 해서 다시 풀고 또 재조립하고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마 향후에 이 제품을 구입을 해서 쓰신다는 분이 계시면은 그 점 참고해서 아마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국내에 출시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가격으로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은 한 7,8,000원 정도에 나오면 좋지 않을까 라는데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생각보다 미야가와 호복고무, 일본의 이런 호복고무 만드는 고무 재질 이런 만드는 기술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제가 GBB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 이 VFC 전용은 여기 뒤에 있는 이 제품에 장착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 요거는 VFC GBB MK18 이 제품에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할 거고 일단 써봐야 되겠죠. 이 제품도 완전 순정인데. 그리고 전동권 같은 경우는 전동권 호복고무 제 게임용 전동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걸려 있지는 않은데 GNG CM16 제품이 있어요. 거기에 장착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테스트, 또 다른 재밌는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 한 말씀 드리면은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